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목적어가 비었습니다. 여기도 목적어가 비었습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선행사가 없습니다. 여기도 선행사가 없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된다는 거고, 아니면은 그 앞쪽에서 보면 전치사 뒤에서 쓸 수 없는 거니까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으니 이건 안 되는 거고, 그건 와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 여기까지는 아니, 아직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접속사고, 얘는 대명사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뒷자리에 비면 왔을 테까고. 자,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tend to focus on what they don't have. 가지지 않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샘이 수면 부족으로 해서 사고 전환이 느려. 이거 지금 딴 거보다 있잖아. 사고가 유연하지 못해.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가더라 자꾸. 큰일 났어. 내가 주말에 많이 잘 거야. 자, in reality, 실제, 그러지. 그지? When in reality가 세트가 되겠지, 그지? 얘도, when 다, 이게 전치사가 될 수는 없잖아. 전치사 뒤에 전치사구를 쓰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를 쓰고 전치사구를 쓰는. 예전 80년대쯤이나 90년대쯤 노래인데, 웬인놈이라는 애들이 있어. 밴드는 아니고 있잖아. 웬인놈의, 그러니까 노래가 프라미즈거든. 이거 찾는다고 혼났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로마에 있을 때잖아. 이거 봐. 현실에 있을 때 이런 의미지, 그지? 그래서 그들은 sitting on a, 자, 파일하고 무더기지 이거는. 이 파일은 뜻이 많지. 그 중에 하나 또 있었지. 뭐 이거 생각 잘 못하는 거 있잖아. 컴퓨터 파일, 뭐, 그리고 종이 파일 말고. 손톱줄, 줄. 그것도 파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 내려가서. 비현실적인 기대와 비교.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는 리드 투. 이때는 리드 투가 그냥 이어진다라는 정도야. 질투로 이어지겠지. 이렇게 하면 수로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딩은 안 되고. 리드 쓰는 방법은 리드 투 A 이렇게 쓰는 방법과 리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형식이잖아, 그지? 여기 전체 사고니까. 그런데 리드 A 투 B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전체 사고거든. 이거는 삼형식이지. 오형식으로 쓰는 거는 리드 A 투두 같이 쓸 때가 오형식이야.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다, 그지?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지. 선행사 없고. 요게 being이 주어겠지? being이 serves. 기여한다. 어떤 것은 역할을 하는가? to make you. 목적어, 목적격 보호. unhappily 안 되겠지. 자, 뭐에 대해서? 네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만드는 거겠지. 불만족스럽게. 자, 가주어 진주는 겁니다. 진. 그런데 선생님이 가진에 속단하는 이유는, 아니 뭐 투부 정사 있어도 하는데 it is 다음에 형사 왔잖아. 앞에 게 그것이라고 되지 않으면은, 그지? 거의 가준인지. when all that you can think about, 자, all 다음에 원래 없지 않니? 교재? 그지? 이게 있다면 되시라는 얘기야. 세니까 이거 생략을 할수 있어. all 잘안 써. 그러니까 all that보다 all you can think about, it가 요렇게 바뀌어서 이게 나가는 거지. 그리고 선행사가 센 놈이니까, 센 선행사니까 that을 썼겠지. 쓴다 그러면 휘치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is what you don't have or think you should get. 이거는 you don't have, you think you should get. 그래서 여기 있던 여기 공통 목적은 요두 개의 공통 목적이지. 여기 있어야 되겠지. 여기 있어야 된다든가. 그래서 얘가 이리 갔지. 자,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가져야 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간에 이런 거 있잖아. 관계사 같은 게 나오고 you think,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삽입구로 처리해 버리는 게 해석이 쉬워.
네가 생각하기에 think나 뭐 guess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what do you think 주동 이거 있잖아. I do you think 주동할 때처럼 비슷한가? Often frustration 좌절과 불만족은 actually the result of 비현실적인 기대 우리 자신 우리의 우리 쪽에서의 그지 그런 기대의 산물이고 자 we think our situation should be 여기 당연히 돼 빠졌다고 보면 되겠지 그지 be this way 되어 이래 이래 저리 돼야 된다는 거고 어, 자 at most는 많아야 at least는 기껏 해야 아 이거 적어도 왜 이러네 기껏 해야는 저기 많아야지 적어도 그래서 at least는 not less than 그 다음에 얘는 not more than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not more than이니까 뭐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뭐보다 더 적지 않다 아무리 적어도 이건 된다고 해 at least가 되는 거고 옛날에 이거 비슷한 거 외워야 돼가지고 이게 no 그러니까 no less than도 있고 막 그러거든.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from the way it is 여기 in which 들어가도 되겠지, 그지? How는 안 될 거고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보자. 감사 감사라는 것은 기대해 가는 것이 아니고 not a but b지 그지? not a but b 구조고 더블 탭 하는 게 아직도 익숙지가 않아. 자, about being thankful 감사하는 거야. 상황 no matter 자, 여기서부터 보자. no matter what이냐 how냐인데 no matter how는 당연히 부사고 what은 대명사잖아. 그지? be 동사에 대한 보호지 그지? 그런데 how가 이게 이때가 있잖아. 이 기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무엇이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체가 있는 걸 택해줘야 되는 거야.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고전적인 문제지. 동사하고 명사 구분하는 거. 동사, 명사. 그러니까 device도 있고 그리고 device. 그런데 저게 advice는 아니야. 아니야, 내 어드바이스를 했다. 저거 뭐야. 리바이즈는 아니야. 리바이즈는 리비전이야. 자, 그 다음에, 목적을 쓰고 목보가 되지. 그 다음, that is, extravagant도 이거 비슷한 말로 써놨어. 그러니까, 과도한. 이런 의미야. 그래서 유여야, 유여. 오래간만에 썼다. 그, 하면서 보게 돼가지고 아마 썼을 거야. 자, 여기 expand는 확장을 하는 거거든. extend하고 expand하고 둘 다 공통적으로 확장이라는 확장의 의미는 있어. 확장을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있잖아. 있던 걸 늘려서 연장의 느낌인 거야. expand는 부피나 규모가 커진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extend와 expand가 구분이 세력 같은 거 있잖아. 그날의 세력을 확정했다. 그날의 세력이 어디까지 미쳤다. 이런 의미일 때는 조금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 하지만 END는 확실하게 아닌가 알지? 이게 뭐야? 얘는 소비하다, 쓰다 뭐 이런 의미지, 그지? 자, 그 다음에 you expand create by meeting 그 다음 보자. 참 혹시 meet with 나왔던 거 어디서 본 적 없나? 미팅이 있고 meet가 있고 meeting with meet with가 있는데 이거는 뭐 회견을 하다. 약속을 정해서 만나다. 뭐 좀 특이한 느낌의 만남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과 어떤 교황과의 어떤 뭐 그 이게 접견을 하게 됐다라든가 뭐 이렇게다든가 정상들이 만나서 뭐 한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고 보통 그걸 만나면 이거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자 이거는 명사 이거는
동명사지, 그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을 수 있지. 목적어, 목보. 그래서 이해는 안 되고. analysis는 주의할 점이 있지. 뭘까? 뭐가? 뭐가 특이한지? 힌트. 크라이시스는 뭐니? 크라이시스는 위기인 거잖아. 자, 얘 둘은 둘 다 비교급이, 아, 저 비교, 저기, 그, 복수형이 그거다. 같다. 복수형이 같다. 복수형이 바꾸는 방법이 똑같다고. 자, 그래서 요거는 SES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수형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Throughout this process, 이 과정 내내 어느 analyzing이니까 주어가 is로 되겠지. Is not all about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sociable은 알지, 그지? 뭐는 사교적인?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safe to think about. 네가 생각해야 될. 근데 think 여기서는 이 safety가 think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보자. 그래서 think about safety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about 쓰는 거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s well as the safety of your 이게 뭔 차이가 있겠니? 얘를 기준으로 해야 돼. 얘 입장에서 지가 사랑을 하는 거고 지가 사랑을 받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쪽이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러비? 내가 사랑하는 건데. 기준이 아니잖아. 기준은 얘잖아. 얘가 사랑하는 거. 나랑 밖에 있잖아. 아, 그러면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게 맞지, 그지?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주는 이들 이런 의미야. X를 뭐 나는 꼭 아니더라도 무슨 말이 알겠지? 얘 입장에서 하는 거야.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지 받는지 이렇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이게 셈이 그렇잖아. 기준을 정해놓고 명확하게 따지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근데 수동인지 애매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얘가 이 행동을 막 다른 사람에게 하는 상황인가? ING인가? 아니면 수동 쓰면 되거든. 왜냐면 자동사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런 이유로 오툴 이 사람, 그지?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요만큼이 삽입절, 삽입절이거든. 그래서 he가 안 되고 who가 돼야 되는 거야. 접속사가 필요하지. 자, 은퇴한 FBI 프로파일러인데, 자, 강조하지. 주어 동사다. To go beyond. 넘어서는 거, 어떤 사람의 피상적인 어떤 성질, 자질, 이런 것들. 그런 어떤 특징을 넘어서서, 이건 같은 거지, 그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근데 사람도 모르면 FBI 프로파일러처럼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좀 피곤하긴 하다. 자, it is not safe, for instance. 그 다음에, to assume, 추정,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presume the innocent 할 때, 이거는 추정이라고 구분하고, 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물론 둘 다 추정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있었지. assume의 좀 특이한 점은, 억측이라는 의미도 있지. 억측. 그런 의미가 있어. 근거 없이 하는 것, 그런 어떤 느낌은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지. that. 어떤 놈이, 낯선 니가, 좋은 이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안전하지가 않은가? 왜? 그들은 그러니까 아니 이건 아니네. 이 판단을 하는 게 단지 그들이 친절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예의 바르다는 이유로 공손하다 뭐 이런 이유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판단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지. impolite는 안 되고. 자, seeing them follow routine. 그들이 따르는 거야. routine of going out 아침에 나오고 이런 일상을 따르는 것을 그리고 잘 차려입고 그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의미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것이 전부 이야기의 전부다. 여기 접속사가 빠졌지. 근데 그 접속사가 대시지.
사실 이렇게 만약에 데스 쓴다면 이 다음 데스를 안 쓰겠지. 이트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한다면 mean that it is the world story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굳이 접속사를 안 쓰고 싶었지. 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돌아가서 what하고 that하고 하는 거 한 번만 더 보면 돼볼 필요가 있다. 그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또 조금 나도 또 요거 요까지 하고 잠깐 볼게. say, that이지, 접속사. 여기서는 when절은 중간에 낀 거니까 빼고 이 부분이 that절 안에 that절 내의 주절이야. 너의 느낌이 어? 실패를 너희가 네가 틀리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자, that is because 왜냐하면 크리미널들이 perfected 그러니까 완성한 거야, 완전히 마스터한 거야. art of manipulation 조작에 그리고 기만. 이 deceit하고 deception이 둘 다 이게 속이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만해서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니까 이제 이 좀 범죄에 가까운 건 디세이트고, 디셉션은 이런 거 있잖아. 그 공을 이렇게 숨긴다든가 뭐 이렇게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 좀 뉘앙스의 차이 같아. 그러니까 디셉션도 있고 디세이트도 있거든.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이게 부정성이 내포되어 있는 이쪽이 좀 더 맞는 거지, 그지? 이거보다 이거는 단순한 속임수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선생님이 걱정하면서 이게 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 건데, what하고 that 있는 거 하나 찾자. 아까 우리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요게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얘도 된다. 왜 된다고 했지? that you 쌤이 여기 벌려 쓴 거 알겠니? don't have 뭐 들어가면 돼? 그치? 그 사실은 목적격일 때는 이렇게 내면 안 돼. 쌤이 내놓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회가 되면 설명해야지. 그 설명할 타이밍을 내가 아까 스킵해 버렸거든. 이렇게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답이 돼. 학교에서 만약 이렇게 냈으면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잘못 써도. 소연아 이해됐니? 대신 선행사라는 거야. 선행사라는 거야. 그러면 대스를 더 띵으로 바꾸면 확실하지. 그러니까 더 띵 대신 대신한 대한 지시 대명사 대스 쓸 뿐이야.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난 생략한 거야. 오케이 알겠어? 어떤 것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아서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기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구문입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대스를 선행사로도 쓰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자. 이게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얘기야. 알겠지? 자, 문법은 사실 규칙들이고 있잖아. 법률하고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과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면 여러 가지 응용들이 가능하거든. 그리고 그걸 잘 살펴보는 걸 하면 늘어.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적용할 때 조금의 변수들을 좀 더 고민하고, 부사제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형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메시지 다음에 휘치가 답이 되면 대도 답이 돼. 관계 대명사라면 둘 다 되니까. 만약에 휘치가 오케이면 대도 오케이야. 하지만 대시 오케이라도 휘치는 안 오케이일 수도 있지. 그게 이 경우인데, saying the wrong thing can get you in trouble. 이게 이제 동격이지. 동격이 접속사 내가 되는 거지. 뭐가 네가 그 잘못된 거 엉뚱한 거 말하면 부적당한 거 말하면 트러블 이렇게 문제에 처할 수 있다. 뭐 공격에 처할 거다 이러는 거지. 자,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선행사가 없어. 자, 그래서 what? They talk to people. They already agree with.
자, 이거는 그들이 동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 관계대명사로 바뀌어 나온 거지. 그 다음에 keep their mouth shut. 목보다. 그리고 about topic mixed company. 이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옆에 있는.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종종 don't bother. bother 다음에는 to 부정사도 쓰고 ing도 쓰거든. 보도 찾아봐 본 적 있나? 이게 특별히 있잖아. 뭐 다르게 취급이 되지를 않고 투 부정사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형이 달라. 엄밀히 얘기하면 보도 다음에 투두라고 쓰는 경우하고 누잉이라고 쓰는데 이게 같다고 할 수는 없나 봐. 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얘는 보호 취급을 했고 얘는 목적어 취급을 했어. 근데 이걸 구분하지는 않거든,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둘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스럽게 뭐뭐 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ing를 썼지, 그지? With angriest, loud people 어쩌고 그런 걸 원하지는 않겠지. 가장 화난 놈하고 거기서 뭐 싸움닭도 아니고. 자, 그다음 보자. 그룹의 어떤 양극화야. That, 자, followed by 하면은 앞에 나온 놈이 이 주어가 앞이야. follows라고 하면은 주어가 뒤야. 주어가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A, B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 A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게 주어가 앞에 이때가 이게 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거거든. 아, 저 소리. 주어가 뒤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거는 따르는 걸 그것을 당하는 이런 의미지. 이 생각보다 몰라. 셈만 헷갈리나? 따르는 것을 당하는. 자. graduate into the real. 졸업생을 따라서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밝힌 바에 따르면은 those with 어쩌고저쩌고 have 이렇게 those가 주어니까 가장 낮은 노출이야. 사람들에게 with conflicting 이게 그러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더 대립되는 의견이 많은 것을 안 보고 살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배운 놈들이 좀 더 움츠러드나 봐. 조심하고. 반면에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다양한 토론 메이트.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드버스는 적대적인 거고. 그리고 다이버스는 다양한. 자, 그다음에 보자. 여기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르치면 되겠지. 그 다음 보자. 달리 말하면 those most likely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고 to live in. 자, 에코 챔버는 밀폐된 공간인가? 그 반향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방인데 즉 이 사람들은 with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자, 그거는 반대가 되려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런 편견을 가지거나, 그지, 이렇게, 이, 다양성을 많이 느껴야 포용력도 가지고, 이게 교육의 효과인 건데, 교육을 이렇게 돈 들여서 했는데, 인간이 편협해져 있다면, 그지? good education, 이건 둘 다 같은 거야. 어떤 시민이, 능동적으로 찾는 거야. 똑똑한 사람을, with whom? 그 사람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목적은 문제 확증 뭐 확신 편향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을 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3월 13일.